대만 배우 허강안부터 미치에다 슌스케까지 새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들의 뜨거운 내한 현장,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성견리의 주역들이 완전체로 한국 팬들을 찾았습니다. 如果真的有机会的话，希望也可以到韩国见见你们，就没想到这个愿望竟然实现了。所以真的非常感谢你们的支持。希望这部电影，其实算是给喜爱原剧集的粉丝们一个礼物了。那希望你们对于这份礼物都还满意这样子。我之前只有到过釜山，然后也是因为工作过去，今天是第一次来首尔。 感觉就是跟他们三个一起来，然后又下着雪，觉得对所有的第一个印象是很浪漫。 상견리는 2019년 방송된 대만 인기 드라마로 영화로까지 제작돼 지난 25일 국내에 개봉됐습니다.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로맨스로 넷플릭스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억 회를 돌파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너那么谦虚，那我就说应该可能因为我吧，是吗？ 일본 배우 미치에다 슌스케도 최근 내한에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미치에다는 본명의 원작 소설로도 유명한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주인공 도루 역을 맡았는데요. 국내에서 상영한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중 관객 수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의 톱3에 入ったということは本当にすごく 光栄なことだと感じております。本当になかなかこういう機会はないなと率直に思いましたし、それと同時に本当に韓国でこんなにもたくさんの方々に愛していただける作品を出演させていただけて、この作品に協力し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して何より、たくさんの方々に見ていただいたファンの皆さんに、すごく感謝しております。 일본의 인기 보이그룹 나뉘와단시 멤버이기도 한 미치에다는 청량하고 맑은 이미지로 천년 남돌로 통하는데요. 천년 남시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의 미모라고 할까요? 아시아 스타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는 이유,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또 어떤 스타들이 내한할지 기대됩니다. K스타 뉴스 김유진입니다.